Times. 워익 베이스 우연 가져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얀. 네, 이번에 스트리멧 시리즈를 하고 있죠. 코르벳하고 스트리머하고를 합친 스트리멧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밋은 이제 전 세계 125대 한정 생산으로 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격은 두 개 합쳐서 1,000만 원 비쌉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사연이 498만 원, 이번 시간에 오현이 518만 원이고요. 두 대의 가격은 20만 원 차이가 나네요. 좋습니다. 자, 요렇게 지난 시간에 저희가 먼저 스트리밋 사연을 해봤는데 점수는 77점이 나왔어요. 승채 씨는 75, 저는 79. 워윅의 새로운 라인업을 지지합니다. 숨어있던 1인치를 찾았다. 자, 이 1인치가 굉장히 재밌죠. 1인치에 AAA 4A 그레이드의 플레임 메이플 탑을 올렸는데 탑이 아니고 이게 바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두께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전체 바디의 너비가 40mm란 말이에요. 두께가 40mm잖아요. 근데 25mm가 25.5mm가 탑이라는 얘긴데 그게 탑일까? 그게 탑인가요? 사실 그 전판에다가 그 백을 올렸다고 보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측판이 더 적어. 그 에티모아라는 이 바디 목재가 15mm 올라가 있고 탑이라고 하는 메이플이 25mm가 올라가 있는 아주 충격적인 세팅입니다. 재밌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오현이 더 점수가 잘 나올 것인가? 아니면은 예전에 썸버처럼 오히려 사연이 높을 것인가? 요게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워윅 베이스 오늘 오현 리뷰하기 전에 여기 보면 이런 키트를 주는데 아주 재미있는 사은품이 있습니다. 야, 멋있다. 우와, 스트랩 좋은데? 네, 스트랩이 아주 야, 튼튼한 스트랩이 제공이 되고요. 야, 그리고 여기 이제 스트랩 락을 같이 주니까 사실은 맞아요. 그런 스트랩 락 같이 주는 게 아니고 애초에 달려 있죠. 달려 있어서. 네, 기본 옵션으로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이 구매를 할 때 아주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대박이에요. 유저 키트라는 걸 줍니다. 유저 진짜, 키트. 머윅. 짠. 이야, 진짜 신기하죠. 이런 걸 줍니다. 너무 잘 돼 있다. 네. 이런 무슨 고리. 고리 같은 거. 네. 와, 고리 같은 것도 주고요. 그리고 여기 오, 이런 스트랩 락 추가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야, 그리고 이쪽에 렌치, 각종 렌치와 여기에 이게 굉장하죠. 이 트러스로드 툴, 트러스로드 툴이 무시무시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워윅 시리즈의 요 보증서와 네, 지금 이 기타 해당 모델의 사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카드 같은 게 있네요. 멤버십 카드 같은 거. 진짜 잘 돼 있다. 책이 하나 또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매뉴얼 안에 이렇게 보시면 또 이런 네, 기타 천도 제공하고 있고요. 매뉴얼에 이제 영문 매뉴얼을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가 뭐 이런 뭐 줄감된 거. 네.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런 줄 감고 정리하는, 그리고 이런 트러스로도 조정하는 방법들도 상세히 나와 있고요. 브릿지를 조정하는 방법, 그리고 각각의 일렉트로닉, 올 모델의 일렉트로닉, 뭐 코베 스탠다드 액티브 썸보는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각각의 컨트롤도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거 잘 돼 있네 진짜. 아주 신기한. 이런 건 잘 없는데 보통. 신기한 사은품을 제공을 해주네요. 그리고 이걸 이런 걸로 주는 게 너무 웃기다고. 이런 앨범 같은 걸로 주는 거. 이렇게 사은품이 제공이 됩니다. 와, 진짜 신경 많이 쓴 것 같아. 네. 자, 좋습니다. 네,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네. 518만 원입니다. 518만 원, Made in Germany. 전장은 113.5cm, 무게는 4.28kg, 두께는 40mm, 12 브릿지 뚜레는 89mm고요. 탑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역시 백보다 더 두꺼운 1인치의 4A 그레이드 플레임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바디는 에티모에, 이건 아프리칸 에티모에, 마호가니의 일종인데 아주 중점이 좀 어둡고 무거운 그런 사운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메이플과의 조합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바디 목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넥은 여기는 7피스예요. 사현은 5피스였죠.
네, 웬지와 에티모에를 섞어서 C쉐입 넥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워윅 머신 헤드, 너트는 저스터 너트 3넛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 너비는 45mm이고요. 지판은 웬지 지판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 660mm, 스케일 길이는 864mm, 프렛은 24 브라스 점보 프렛, 그리고 픽업은 노드 스트랜드의 험 캔슬링 J 스타일 픽업이 4개, 듀얼 코일 소파 픽업이 브릿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컨트롤은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네, 밸런서 있고요. 그리고 트래블, 베이스, 푸시풀, 프리앰프 바이패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3-way 토글 스위치, 소파 픽업, 브릿지 픽업 쪽에 적용이 되는 병렬, 직렬, 싱글, 병렬 요 3-way 토글 스위치 있고요. 브릿지는 워윅 2피스 3D 브릿지 테일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시큐리티 락이 적용이 되고요. 자, 바로 한번 사운드 들어볼까요? 네, 직렬 상태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네, 픽업 볼륨들은 다 올린 상태고 트래블만 조금 네, 중립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우연입니다. 오, 좋은데요? 우연 사운드가 좋네요. 밸런스 좋고 무게감 좋고. 네. 여기서 바로 그냥 싱글 소리 들어볼게요. 오. 좋아요. 에티모의 매력이 물씬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입니다. 네. 이제 병렬. 멋지네요, 소리. 서브 베이스가 잘 붙네요. 네, 앞에 픽업 직렬 직렬 앞에 픽업 상관이 없고 앞에 픽업만 한번 해볼게요. 네. 거의 소리가 없다시피 하죠. 그죠. J 스타일 픽업은 볼륨을 최대한으로 높여볼까요? 네, 다 올린 거예요. 다 올린 거군요. 네. 진짜 험 캔슬링 J 스타일 픽업 뭐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다 올린 상태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뒤에 픽업. 네. 뒤에 픽업의 직렬. 네. 그리고 이제 싱글. 병렬. 네, 직렬로 놓고 픽업 두 개 다 해서 슬랩 좀 해볼게요. 네. 좋아요. 오현 밸런스 좋아요. 아, 무게감이 상당히 이게 에티모에가 와, 오현으로 훅 내려갈 때 매력이 확 오네요. 야, 좋은데요? 네, 좋습니다. 강력한 거 한번 해볼까요 또? 네. 네. 이게 이제 오연 소리 무섭죠. 트래블이 이제 여기서 중립이었고 네. 다 올리면 네 이제 아 매워. 이시려 이시려. 지금 직렬 상태였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공간계 공간계 네, 뭐, 해서 저거 한번 인토네이션 체크 한번 해볼게요. 네. 뒤에 픽업만 해서 네, 직렬로 놓고 병렬로 한번 넣어볼까요? 병렬로 놓고 공간계 걸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야, 괜찮네. 진짜 좋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들어봤고요. 바로 반주 붙여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발라드요. 잘 들어봤습니다. 오현 사운드를 모니터를 쭉 해봤는데요. 좋은 서스테인. 네, 승채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제 한 줄 평은 존재감 철철입니다. 존재감 철철. 네. 네, 오현의 그 무게감이 상당했죠. 저는 지난 시간에 숨겨있던 1인치를 숨어있던 1인치를 찾았다 이렇게 했잖아요. 저는 숨어있던 한 줄을 찾았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오현이 굉장히 아주 무시무시하게 숨어 있었던 그런 오현 사운드였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32, 가성비 10,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4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1,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79점, 평균 점수는 76.5로 역시나 사현 77에 비해 오현이 조금 모자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게 좀 어이에서 나타나는 좀 특이한 현상이에요. 네, 그래서 지난번처럼 2점 차이 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네, 0.5점 거의 동일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제 500이 넘어갔다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그 압박에서 오는 약간 마지노선을 좀 넘은 느낌이 좀 있죠. 그런 부분에서 승치 씨가 가성비를 한 점 떨군 거 말고는 그냥 제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존재감이 아주 멋졌던 팀벨트 스트리밋 볼트온 리미티드 에디션 4형과 5형 연속으로 보셨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